자, 슈카쌤이 좀 늦으신다고 해서 제가 먼저 준비하고 있으라고 해서 왔고요. 예습은 다 했죠? 누구세요? 나 저 새로운 조교인데 그 한 5분 정도 있으면 오신다니까 좀만 기다려요. 네. 옛날에 농구 드라마 있었죠? 마지막 승부. 빠라바바 빠바 빠라바. 뛴다. 마지막이야, 뛰어. 타율제 안 돼 이거. 하트 한 번만 해주세요. 싫어. 네가 해. 네가. 너 같으면은 알상무하고 둘이 가면서. 자, 오셨습니다. 박수. 죄송합니다. 오버했군요.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여기다가. 조교님이요. 누가 적었어요? 누구? 조교님이요. 제가 무슨 나팔수예요. 나팔이라도 하나 가져오고. 홍보대사 나팔수라니. 제가 떼겠습니다. 제거해주세요. 제가 떼겠습니다. 떼. 빨리 합시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을 아주 특별한 버스에 탑승시키기 위해서 요 끝나면은 직접 타러 갈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타러 갈 것은 바로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자율주행이 가장 간절하게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요? 자율주행이 만약 지금 등장했다! 그럼 가장 먼저 우와 하고 환호성을 지를 업계가 어딜까요? 어디? 술집입니다! 자율주행이 등장하면 사실은 가장 먼저 좋아할 곳은 물류들입니다. 특히 미국은 트럭 30시간씩 몰고 다니잖아요. 캐나다에서 미국 서부에서 미국 남부를 이렇게 도는 게 트럭커들이 되게 많이 해요. 그런 경우에 사람이 운전하니까 이게 너무 긴 거야. 그래서 미국의 자율주행 업체들을 보면은 트럭 업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4시간 배달하잖아. 그게 만약에 자율주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많은 인건비 절약, 자율주행이 할 수 있을까? 또 물류에는 그것도 있습니다. 배. 그래서 요즘에는 화두가 자율주행 배입니다. 노획하면 어떻게 돼요? 해적으로 그 자율주행이니까 그 터미네이터가 나와서 쏴줄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을 여는 순간에 갑자기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총 들고 나올 테니까. 예, 때문에 그 농담에 잘 안 웃어주네요. 체크. 그리고 두 번째는 물류긴 물류인데 사람을 태우는 물류가 있습니다. 운송이라 그러죠, 여기는. 버스도 마찬가지고 택시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기사님들 구하기가 너무 힘들죠. 우리 옆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몇만 명의 기사가 모자르다. 심지어 시골에는 기사님들이 없어서 버스가 운행이 중단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일본에서 많이 뜨는데 한 5년 내로 아마 똑같이 우리나라도 기사님들 부족 현상. 만약 기사님들이 부족하면 대중교통이 더 어려워지겠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자율주행 버스 같은 게 된다면은 뭐 기사님들 걱정은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24시간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세계 대도시에서 자율주행을 활용한 그런 운송수단을 도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작년에 샌프란시스코 최초로 상업적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서울도 질 수 없죠. 샌프란시스코 서울에 비하면 요만합니다. 아, 요만해. 샌프란시스코가 더 작아요? 더 신작아요. 우리 서울시 나팔수가 아니라 홍보대사 입장에서 드디어 서울시에도 자율주행 버스를 운영하는 거지요. 서울시에서는 노선이 세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도 있고요. 청계천 내부에 도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합정에서 동대문 구간을 운영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금 더 긴 노선. 도봉산역에서 영등포역까지 서울을 이렇게 샥 횡으로. 저희 집은 안 지나갑니다. 도봉산으로 이사하면 됩니다. 물 좋고 산 좋은 도봉산으로 이사하면 되고요. 서울시는 참고로 한강을 이동하는 리버버스도 운행이 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2024년이 서울 교통의 해거든요. 잠실에서 여의도를 3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몇 개 더 설명을 드리면 또 여의도니까 서울의 달이라고 공 모양의 커다랗게 사람이 탈 수 있는 기구를 갖다 놓고 5월달 되면은 달리기 행사도 있습니다. 러너스 페스티벌. 선생님이랑 달리기 해본 적 있는데 누구보다 느리시더라고요. 달리기 잘하나 봐요? 대표님보다는 10배는 빠르죠. 네, 뭐 마이클 타이슨이 그런 얘기했죠? 뭐 누구나 막기 전에는 계획이 있다. 한번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자,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2024년 서울교통회를 맞아서 자율주행 버스 직접 타보러 가시겠습니다. 여의도로. 자, 여러분, 저희가 자율주행 버스가 운영된다는 그 여의도로 왔습니다. 알상무. 네. 오랜만에 여의도 오니까 좀 어떻습니까? 나쁜 기억도 많고 좋은 기억도 많지만. 아, 여기가 저희가 이제 일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꼭 반가운 곳만은 아니죠. 그렇죠.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버스. 이런 게 여의도에 생겼단 말이에요. 의원회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회관에서 밥도 한번 먹었거든요. 오. 의원회관에서 밥
아, 제가 또 국회의원도 아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 양옆에 이게 달리는 게 라이다죠. 그리고 운전을 되게 부드럽게 하네요. 야, 잠깐만. 운전자 계시는데? 어, 됐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면 되나? 자, 이게 이제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여러분, 앞에 기사님이 계시는 거는 대한민국 법 때문에 동석을 하셔야 아직은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이 된다고 하고요.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하면 기사님 없이도 아마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기술 발전. 네? 아, 기술 발전이 필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미 완성된 기술로. 이미 기술 완성된데 법이 못 따라와서 우리가 지금 기사님이 가고 있습니다. 야, 거의 다 됐는데. 자율주행 시작했습니다. 오, 이제 시작한 거예요? 어, 네. 손 들고 계셔, 기사님. 차가 왔는데도. 자율주행이 곧 되면은 차는 공용화 될 것이다. 옛날에 공유 맞아.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공유자동차. 공유자동차가 지금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결국엔 맨투맨을 만나야 되는데 그 접점에 차를 두기가 힘들거든요. 오, 이것도 봤어. 근데 보고 멈추는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맨투맨 만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 차를 갖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차에 개념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대표님 차 저 주세요. 네 월급에 차 따줄게. 대표님, 근데 저희가 소원 하나 걸고 옆에서 한번 제가 뛰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기면은 혹시 제가 원하는 촬영 하나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아, 사모님 동의하시나요? 제가 동의하면 되는 건가요? 다수결이기 때문에. 네. 무슨 소리냐? 괜찮겠어요, 정말? 네. 저 죄송한데 다리털이 극혐이니까 좀 치워주세요. 안녕. 넘어지지 마요. 파이팅. 네. 안쪽 코스로 돌을게요. 아, 예. 기사님, 그 수동으로 카레이스로 가주세요. 사람과 자동차의 차이는 예, 사람 저렇게 오버 페이스하면은 갈수록 페이스가 뒤떨어지는 거지요. 차를 타는지 이기고 있어. 아직까지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체력이 버티고 있는 거다. 파이팅! 자, 굿바이 마이 프렌드. 자, 굿바이 마이 프렌드. 이미 3분의 1도 안 뛰었는데 휴먼 로봇은 이미 지쳤어요. 쉽지 않아. 저러고 쓰러지고 산재 신청하는 거 아니겠지? 자, 내가 이기면 뭐였더라? 없습니다. 뭘 없어, 없기는. 내가 이기면 감봉. 감봉. 야, 감봉. 휴가 2일 삭제. 야, 안 되긴 왜 안 돼? 아, 2일. 아니, 왜 이렇게 느려? 이게 쉽지가 안 돼. 비교가 안 되는데? 자율주행 버스보다 빨리 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쟤는 완주가 할 수 있냐에 좀. 무게를 못해봐. 어, 근데 지금 정지가 됐습니다. 또? 봐주는 건가? 인공지능이? 이걸 요즘 표현으로 그 티베깅이라고 하죠? 앞뒤로 왔다 갔다 놀리는 거. 놀리는 거야. 놀리는 거. 이거 안 찍혔다 그래서 한 번 더 뛰어야 된다. 어, 네가 말해? 네. 알겠어. 뛰었는데 버스를 따라잡기 쉽지 않네요. 여유롭구만, 여유로워. 자, 정류장에 다 왔다. 우리 뛰는 분은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반도 못 온 것 같아. 근데 저기 지금 질러서 오고 있어. 가로질러 오네, 가로질러서. 저기 가로질러 오잖아, 앞에. 축하 친구들은 이렇게 힘든 회사랍니다. 아. 정확하게 이 자율주행과 사람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뛰는 척하는 저 가증스러운 모습까지 휴먼 에러를 몸으로 보여주고 있죠. 갈수록 늦어지는 발걸음. 쟤 뭐해? 쟤 뭐해? 야, 막 기계에 패배한 인간의 모습. 자율주행 이겼다. 아니야.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돼. 아까 우리끼리 얘기해봤는데 카메라 랩도 잘 안 돌았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습니다. 인간은 근성이 있는 거야. 기계와 다르게 휴먼 여기서 패배할 수 없잖아. 쉬었다가 기회 한 번 더 줄게. 아니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무모하죠. 인간은 저 무모를 넘어서 저렇게 제정신이 아닌 모습을 아까 출발한 곳으로. 네, 출발한 곳으로. 오오오. 호기롭게 마지막 승부. 옛날에 농구 드라마 있었죠? 마지막 승부. 맞아요. 빠라바바 빠바 빠라바. 오, 뛴다. 마지막이야, 뛰어. 눈 내리는 밤은 언제나. 우리 자, 손지창 회전 회오리 슈. 또 주저앉았습니다. 예, 휴먼은 약하네요. 약하기 그지 없어요. 모터를 못 뛰는데. 이래서 자율주행 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솔직히 박빙을 예상했거든요. 저도 약간 좀 살짝 쫄았어요. 아직은 그래도 인간이 이기지 않을까. 자, 이번에는 축하 친구들 직원들이 처절하게 패배하면서 두 번의 기회를 줬지만 우리 직원들은 어디서 이기는 게 없어요. 계속 뛰더라고. 어딜 가도 저. 언제 옵니까 이 친구? 우리 먼저 갈까 이제? 촬영 끝났으니까. 네, 저 이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우, 기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자율주행 대 휴먼 승부를 펼쳐봤는데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휴먼의 모습은 아직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상당한 휴먼을 구출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뭐겠지? 뭐 구출이야. 뭐 인간 알아서 오는 거지. 목에서 하는 피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 저거 타고 오는 거 아니야 혹시? 어? 구조대가 로봇이 구하러 갔나? 야 씨. 감사합니다. 저기 휴먼. 얘 로봇이 구해왔잖아.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어. 자 이렇게 저희가 이겼으니까 우리 아까 이제 내기했잖아요. 그대는 그 휴가에서 연간 휴가에서 이틀 쓴 걸로 이틀 빨리 여기 보면서 이틀 쓴 걸로 인정하시죠? 너무 슬픕니다. 패배는 인정하시죠? 이틀 패배는 인정하죠. 오케이. 자 자율주행 다 했으니까 집에 가자. 아니요. 가시죠. 촬영 하나 더 남은 게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를 타셨으면 이번엔 타율주행 버스를 타실 차례입니다. 아, 네 등에 타면 되나? 아니, 네 등에 타고 한 바퀴 돌자고? 그것도 좋아. 그것도 좋아. 일단 가보시죠. 알겠어. 지쳤잖아요. 축하님 지쳤습니다. 웬만한 프로에 이렇게 노동력을 쏟지 않는데 PD들의 동선 설정에 문제가 좀 있고 한참 들어왔어. 대표님이 이기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승부를 내가 이긴 걸로 해 그러면. 어? 제가 그럼 이겼으니 아닙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면 안 될까? 소원이 어떤 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오붓하게 자전거 한번 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누구랑 오붓하게 탑니까? 바로 옆에 제가 많이 구를게요. 이게 왜냐면 자율주행은 인간의 손을 타지 않고 타는 거잖아요. 저걸 타도 어차피 전 자율주행이에요. 얘가 운전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타율주행을 타러 한번 가보죠. 가자! 그러면 여동은 끝. 여기. 점프요? 약간 설레시죠? 아니요. 앞에 저희 PD님도 탑승해 주세요. 저기요, 뒤로 타야 돼. 가자. 이거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휴먼 자율주행. 아유, 진짜 다리가 짧아서 그렇게 운전을 못해, 운전을. 아, 운전이. 아, 근데 아깝게 진짜 편하네. 지금 타보니까. 이건 타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이런 시기에 타율주행이라니. 자, 추월이다. 추월을 한번. 무서워. 오빠 우와. 믿지? 40대 힘이다. 오빠 믿지? 손만 잡고 갈게. 근데 여기서 아저씨 얼굴이 타는 사람 하얘졌어.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 요 왠지 약간 오 추워도 안 닿고 밟고 싶은. 야, 타보니까 자율주행 버스가 낫다. 저도 그래. 야 이거 타율주행 버스는 역시 기술의 발달이 좋은 겁니다. 기술의 발전이 서울시가 잘하고 몸으로 서울시가 잘했지. 야 타율주행 안 돼 이거. 하트 한 번만 해주세요. 싫어. 네가 해. 네가 너 같으면은 알상무하고 둘이 가면서 하트가 나오겠냐. 아, 왜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돼. 알겠어 조심해. 자 저희가 이렇게 자율주행 버스와 타율주행 버스까지 타봤는데 지금 날씨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반팔도 덥고 지금이 나들이 가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저는 오늘 뭐 알상무랑 했지만 저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안녕. 안녕. 가자. 또 오세요.